보자. 다음 문제. X가 3보다 크나 같다 해서요. 이거의 최대값이 15일 때 실수 K값이야. 자, 이제 조금 말할 거리가 생겼어. 지금까지는 됐고 말할 거리. 이거 봐. X가 3보다 크나 같다요. 그쵸? 이때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2KX야. 요놈의 요것이 이것의 최대값이 15래. 15일 때 이때 실수 K값은 얼마냐? 를 놓고 있어. 그쵸? 자, 주목. 자, 항상 지금 봐봐. 항상 이런 지금 제한 범위에서요. 여기 있던 대칭축이 어딨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대칭축이 마이너스는 괜찮은데 2K, 여기에 K가 있어서요. 지금 대칭축이 흔들흔들흔들려. 알겠어? 대칭축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왜? 솔브하기를 잘 봐. 솔브하기를요. 자, 대칭축 X는 이 A분의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해서요. 이렇게 돼서요. 자, X 이퀄 마이너스 따라서 X 이퀄 지금 K가 대칭축입니다. X 이퀄 K가 대칭축인데 이 K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 이 젠장. 그죠?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요 대칭축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기 있던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바뀌어. 그때 최대 최소의 변화가 생기니까. 따라서요, 첫 번째로 여기 있던 X절 K가 요 제한 범위에 포함될 때, 즉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먼저 보자. 응? 그러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요, 지금 뭐예요? 요놈이 자, X 이 그래프는 여기가 X절 K야. K에서 꼭지점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K가 3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는 3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3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 이렇게. 그쵸? K가 지금 3보다 커나 같으니까. 그쵸? 따라서 이 상태에서요, 이런 범위에서 이걸 그려주면 샤샤샤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형성 되겠지. 그럼 당연히 K일 때가 최대값이다. 그쵸? 지금 문제가 주어진 게 최대값이 15인 걸 줬으니까 K일 때가 최대라고. 선생님, 만약에 K가 3이면은 3일 때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대칭축이 K가 3이니까 요렇게 돼서 여전히 언제? 예.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발생하잖아. 됐어요? 따라서 이런 범위에서라면은요, 우리는 뭘 믿을 수 있어? 아, X에다가 K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등장한다 이거야. 최대값 얼마? 15가 돼야겠다. 응? X에 K 넣어봐라. 샬롱 샬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제곱 이것이 15면 되겠다. 아이씨, 마이너스 K제곱이야. 쏘리. X에다 K 넣었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 얼마다? 15. K제가 15니까 K는요 뿔마 루트 15인데 지금 우리가 찾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은 K값 찾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안 되고 루트 15. 즉 K가 루트 15면은요 예, 최대값 15 나옵니다. 이런 상태로. 두 번째. 근데 K가 3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지? 한마디로 꼭지점이 저 범위에 포함 안 될 수도 있죠. K가 3보다 작게 되면은 여전히 그래프는 X equal K에서요.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번에 이 K가 3보다 작으니까 3이 어딨어? 3이 여기에 있겠지. 뭔지 알겠지? K가 3보다 작으니까. 그럼 해당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왜? X가 3보다 커나 갔다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이런 그래프가. 그럼 언제 최대값이 나올까요? 당연히 X가 이런 상태라면은요 3일 때 최대값 나오겠죠. 15가 나타나겠지. 그치? 따라서 저 식 X에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얼마? 6K. 이게 F3값인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15라고. 넘기면 24니까 K가 4 나오네. 그쵸? K가 3인데 K가 4라고 하는 건요 K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에 위배가 되잖아. 위배. 따라서 이거는요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K가 저 범위에 포함될 때와 대칭축이 저 범위에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로 뭐야 나누어서 띵킹 해봤더니 K 저 대칭축이 즉 꼭지점이 저 범위에 포함될 때 15가 나타나는 것만 정답 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은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더라. 따라 우리가 찾은 정답은 요거 하나만 정답. 이렇게
주어진 요 대칭축이 흔들릴 때, 대칭축이 흔들릴 때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어 띵킹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해. 다시 한번 쳐다보도록 해.